TNK프리 김기아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3년하고 6개월 정도로 지금 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내용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예요. 출고하기까지 기다린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세가 전기차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가 됐어요. 전기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또 거기가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어렵다는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넘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을 기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현대차 세종, 기아차 세종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 투싼 하이브리드, 세단으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쓰고 있죠. 기아에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총 6종류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출고 시작한 지가 4년이 지났어요. 그냥 4년 동안 수십만 대의 차량에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어서 제가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잠깐 좀 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본은 엔진입니다. 엔진에다가 모터가 어시스트하는 거죠. 차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어시스트해서 토크를 좀 가해서 차를 좀 빨리 움직이게 하고 또 달리던 도중에 엑셀을 밟으면 가속할 수 있는 토크를 주는 게 모터가 어시스트하는 게 결국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뭐 6대 차종에 모터 토크의 변화가 거의 없이 토크는 264Nm예요. 4년 동안 쭉 울거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하잖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산타페나 소렌토 하이브리드하고는 무게 자체가 달라요. 공차 중량이 약 300kg이 더 무겁다 보니까 더 많은 출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토크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정차했다가 무게가 300kg 무거우니까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는 기존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출력도 높이고 토크도 높인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44.7kW에서 54kW 출력도 높였고 토크도 264에서 304Nm로 토크를 높였어요. 약 40Nm 정도의 토크를 높였는데요. 여기서 40Nm의 토크가 높여졌는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좀 예를 들면 전기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 다니잖아요. 전기 오토바이 무게가 한 140kg 정도 나가고 제가 무게가 한 100kg 좀 안 된다 해서 약 250kg 정도의 무게를 갖다가 스로틀을 당기면 훅 하고 밀어낼 정도의 토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한 300kg 정도가 더 증가하다 보니까 한 40Nm의 토크가 늘어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전기 모터 토크가 모터 토크가 30Nm니까 비슷하게 적절한 토크감, 가속감과 적절한 연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고려할 점이 있어요. 모터 토크가 증가했고 출력도 증가했어요. 모터 성능이 증가함에 따라서 배터리도 증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모터 토크나 출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더 많은 무게의 차량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에너지 변화량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배터리 용량은 1.5kWh가 조금 안 되는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전기 오토바이 타는 배터리 하나, 팩 하나 정도의 용량이에요. 많은 에너지 양은 아니에요. 이게 변화가 없었어요. 아직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재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카니발 하이브리드에서 모터는 분명히 54kW 토크도 증가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한 20-30% 좀 증가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증가하지 않았다면은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처럼의 출발하는 느낌, 그리고 주행 성능은, 그리고 연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터가 출력이, 모터 성능이 좋아지면 배터리도 덩달아 증가해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하고 배터리를 갖다 증가시켜서 성능을 좋게 해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현재 지금 엔진에다가 더 얹으면 새로운 트림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연비 더 좋은 트림 또는 고성능 트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이 기본이어서 엔진 배기량을 늘려서 출력을 높이는 것은 좋긴 하죠. 근데 현재 전기차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세는 전기차잖아요. 따라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기 모터나 배터리 용량, 성능을 증가시켜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